안녕하십니까.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제작한 김대경 감독입니다. 앞서 그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발라치에는 한 1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살았던 걸로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발레치성을 그 체코 정부에서 제공하면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실 성에서 전쟁 고아들이 생활했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을 만큼 굉장히 독특하고 또 체코 정부의 굉장히 따뜻한 배려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체코의 오벨리스크에 체코 발레치성과 가까운 체코 발레치성과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벨리스크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오벨리스크에는 돌 위에 북한 전쟁 고아들의 이름 두 개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켰던 한 체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코 발레치에서 마리아 코페츠카의 행적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준 분은 그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두 명의 북한 아이들의 이름을 발견했던 독일인 그 건축가 크리스토퍼 베커스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틈날 때마다 체코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북한 아이들의 행적을 이 행적에 관한 기록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연히 이 체코 여성 마리아 코페치카라는 여성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녀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가르쳐줬다라는 증언을 얻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항상 보물상자처럼 갖고 있었던 기록물인데요. 그 기록물에는 그녀가 북한 전쟁고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또 서로 서신 교환을 했던 그런 편지들,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마치 보물상자와도 같은 거였는데요. 이것을 베커스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1930년대생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현재는 그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거동이 좀 자유롭지 못한 매우 불편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 코페츠카 씨가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 자신이 60년 동안 가져가고 있던 이 자료를 어떻게든지 간에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기 전에 치매에 걸린 상태다 보니까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더 이상 몸이 움직이지 못할 상태까지 되기 전에 그녀가 어느 날이 독일인 베커스 씨에게 전화를 해서 요양원으로 좀 와줄 수 없는가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베커스 씨는 이 마리아 코페츠카 씨로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북한 전쟁 고아들의 그 행적이 담겨 있는 그 보물 상자를 받게 되죠. 그 보물 상자를 열어보고 베커스 씨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굉장히 두툼한 앨범이 하나 들어 있었거든요. 그 앨범을 넘기자 북한 전쟁 고아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마리아 코페츠카 씨가 자신의 카메라로 기록했던 아이들의 사진들이 한장한장 앨범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 사진 옆에 아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분명 마리아 코페츠카 씨는 한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국말을 물론 배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웬만큼 한국말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거의 뭐 글씨를 쓴다기보다도 그림을 그리듯이 그 한글 이름들,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사진 옆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앨범을 마리아 코페츠카 씨가 이제 베커스 씨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저희 역시 이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이 베커스 씨로부터 바로 이 마리아 코페츠카 씨가 평생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이 앨범을 이제 건네받고 그걸 이제 촬영하면서 기록에 옮기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숙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앨범 사이에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 한글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한글 알파벳을 적어 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미뤄봤을 때 마리아 코페츠카 씨가
한글 공부를 열심히 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보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앨범 사이에 발견이 됐고요. 사진도 굉장히 좋은 그 화질,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그 카메라를 든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 뭐 밥을 먹는다던가 같이 여행을 간다던가 또는 그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 정말 행복했던 한 순간의 기록들이 그 앨범 속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 쿠페츠카 씨가 아이들과 1951년서부터 시작해서 56년까지 한 5년 정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전쟁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체코 역시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전쟁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문제,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체코 여성이 원래 아시아에서 온 북한의 아이들을 돌봐줬다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떤 이데올로기나 또는 정치적인 뭐 목적, 경제적인 이유, 동기 이런 것들 없이 정말 순수한 인간애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마리아 쿠페츠카 씨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녀의 행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그녀가 머물고 있는 요양원을 찾고 저희들이 이제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마리아 쿠페츠카 씨를 만나려고 했던 그 시점은 마리아 쿠페츠카 씨가 사람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정상적으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그 치매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녀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카메라에 담아내지는 못했고요. 오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가 평생토록 간직했던 그 보물상자 속에 있는 자료들만 저희들이 영화 속에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한 체코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코페츠카. 아이들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No a potom mám dojem, že to měli i ty učitelé měli takový docela rozumný. Ovšem bohužel za nějaký čas se ukázalo, že s tím nesouhlasí lety tím, že vlastně mají strach, aby se jim děti nepozápadníčily.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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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 A, no a děti se západníčily samozřejmě, protože jim to vyhovovalo všechno. 마리아 코페츠카 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1956년도에 이제 아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마리아 코페츠카 씨와 이 서신 교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북한에서 아이들이 직접 마리아 코페츠카 씨에게 보낸 편지들, 그리고 마리아 코페츠카 씨 역시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들을 또 북한에다가 보내기도 했고요. 말 그대로 서로 같이 생활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마치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따뜻한 인간애를 계속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리아 코페츠카 씨를 부를 때 아이들이 대부분 누나,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누나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언니라는 표현을 이 편지에 보면은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서로 같이 공유했던 추억이라든가 또는 서로 같이 나눴던 마음들은 그 편지 속에 너무나 소박하면서도 아름답게 간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편지의 내용도 같이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한 남자아이가
마리아 코페츠카 씨의 편지를 북한에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마치 일기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장면들, 그런 편지가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동유럽 전체로 봤을 때도 1956년도부터 김일성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들이 북한으로 송환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략 59년도 정도면은 이 송환 작업,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송환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1956년도부터 한 1957년까지는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할것 없이 이 동유럽 다른 5개 나라에서 아이들과 이 북한 아이들과 이 현지인들과의 서신 왕래가 그래도 좀 수월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957년 이후가 되면서 이 서신 교환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더 이상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없고, 동유럽에 있는 분들이 편지를 아무리 보내도 그 편지는 북한에 있는 아이들한테 도착하지 않았고, 또 북한 아이들도 북한 아이들이 쓴 편지가 동유럽으로 도착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편지의 서신 왕래를 가로막은 거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195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5년, 6년, 7년, 길게는 7년, 8년까지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말 아이들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죠. 북한에 돌아가서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또 김일성 그 유일 사상 체계 아래서 아이들이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유럽에서 유럽의 이 자유스러운 문화 속에서 살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 우상화 정책, 뭐그 이후에 이제 6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지만 이 주체 사상의 어떤 내용들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편지 속에서 어떤 단서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저는 스며들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는 북한에 돌아가서 유럽에서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학용품을 쓴다던가 또는 노트를 쓴다던가 먹는 것 또는 입는 것 기본적인 의식주가 유럽 생활과는 너무나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좀 불만을 갖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 체코 아이들이 마리아 코페츠카 씨에게 1956년, 57년 사이에 보낸 편지 중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필기도구가 없어서 그리고 일기를 쓰고 싶은데 그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일기를 계속 썼나 봐요. 체코에서. 근데 일기를 쓸그 노트가 없다. 그래서 필기도구하고 그다음에 이 노트를 좀 일기장 같은 것을 좀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이 편지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옷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북한이 좀 춥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생활 바탕 자체가 아무래도 유럽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을 테니까 좀 따뜻한 옷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제 마음속에서 좀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들을 편지 속에 남겨놓더라고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체코의 발레츠 마을을 의미하는 거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은 북한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유럽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유럽으로 간 아이들은 각자 그곳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의 인연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된것 같고요. 결국 그 편지 속에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태어났던 생물학적 고향과는 무관한 말 그대로 마음속의 고향. 자기가 살면서 정말 자기를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자기도 마음을 열고 같이 생활했던 그 체코의 그 마리아 코페츠카 씨 같은 분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집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리아 코페츠카는 치매에 걸려 의식을 잃어버리기 직전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사진 앨범 하나를 세상에 남겼다. 1952년 북한의 아이들이 체코 발레츠에 도착했을 때부터 1956년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의 상황이 잘 기록된 앨범이었다. 마리아 코페츠카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앨범 하나를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그 해답은 북으로 귀환한 아이들이 보낸 편지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아이들은 편지 속에 그리움과 함께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썼다. 그리고 1959년 이후 아이들의 편지는 더 이상 도착하지 않았다. 그들이 왜 편지를 쓸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쩌면 아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 마리아 코페츠카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체코프라하에서 북한전쟁과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던 마리아 코페츠카라는 한 여성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마리아 코페츠카 같은 여성의 삶을 보면서 인간이 참 선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저에게는 많은 울림을 줬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체코하면 떠오르는 게 마리아 코페츠카와 또 발레치 성,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아이들의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들, 그리고 마리아 코페츠카 씨가 남겨놓은 그 소중한 사진 앨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나눴던 편지, 이런 것들이 제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그 소박하고 순수한 인간적 관계를 어떻게든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힘을 계속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왜 이렇게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 사이의 인간적 관계를 강제로 끊어낼 수밖에 없었던가. 말 그대로 그것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보고요. 모든 것은 한 인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의 우상화 정책, 모든 것들이 당과 수령을 위해서 존재해야지만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체제를 이미 북한 체제가, 북한 사회가 1950년대부터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서로 뭔가 공통의 어떤 관심사, 또 서로 간에 비슷한 지점들을 많이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통의 이와 요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서로 완전히 이질적인 체제로 남아있는 한 그것이 통일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휴머니즘을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일성의 유일독재 사상과 유일독재 체제를 중심으로 한 김일성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북한 체제는 어떻게 말한다면 이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1950년대 초부터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북한 체제의 이 비정상성, 지나친 개인 우상화와 또는 주체 사상과 같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이런 사상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어떤 외적인 요인이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1950년대 초반부터 이미 북한 체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형성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도 이미 김일성을 위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이 세팅이 끝난 체제, 모든 것들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팅화된 그러한 정치 체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3대째 이어 세습되고 이어져 오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북한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하룻밤에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엇이 진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정말 북한 체제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되는지 무엇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가로막는지 오늘날과 같이 모든 세상이 가깝게 좁혀지고 모든 것들이 글로벌 세상 속에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서로 같이 공유하는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체계 속에서 오로지 마치 외딴 섬처럼 폐쇄된 어떤 사회체제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라는 고립된 섬이 이 고립된 정치체제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김일성의 아이들이란 영화를 만든 이유도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었고요. 저희 김일성의 아이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유튜브 또 여러분들 댁에서 보는 텔레비전을 보실 때 사용하는 올레TV라든가 SK 브로드밴드, LG U+ 같은 그런 IPTV를 통해서도 검색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이러한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북한 체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저희들의 노력들 그리고 그 결과물인 저희들의 영화들이 오늘날의 북한 체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자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나이 어린 사람들, 젊은이들 또는 학생들, 일반 학생들에게도 저희 영화를 좀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좀 가져봅니다. 저희 시네토크를 통해서 이 김일성의 아이들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그 뒷이야기, 에피소드라든가 또는 영화에서 다 담지 못했던 이런 자료에 관한 이야기들, 미공개 자료들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